another day. I'm feeling so insane. What I gotta do to get you into my life? I could be a bad boy, baby, I could be nice. I will give you all the stars if you give me the night. I'm all in.세계 190개국 글로벌 팬들을 위한 단 하나의 리퀘스트 쇼! 어! 서! 퍼!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범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에 외로운 남자, 비투비 성재입니다. 너 실시됐다, 그냥. 어? 너 마지막 녹화다, 뭐. 열심히 해, 이제 에너지 다 쏟고 가. 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는 어성표, 몇 주째 제주도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미술관이죠. 시립미술관입니다. 기당미술관에서 함께합니다! 기당미술관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고 온 김에 저도 뭐 예술작품 하나 만들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멋진 작품 여기 있잖아요. 저는 되게 멋진 수채화 같지 않아요? 그림 같지 않나요? 자, 오늘 어성포에는요 저처럼 서 있기만 해도 멋진 작품 같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홈 티네이저. 이분들이요? 요즘 10대들이 우상이죠, 이분들. 아, 우상. 예. 제가 앨범 활동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 네. 친구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살살해. 너네 때문에 형들이 비교적 춤을 너무 살살 추는 것 같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자, 궁금하시죠?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해 2014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인 아이돌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190개국 어성포의 시청자분들이 너무 기다리셨어요. 네. 화끈하게 출신 지역 언어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비입니다. 이게 포장하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그 언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 슈가씨.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슈가입니다. 네. 대구 출신 슈가씨.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 출신 진입니다. 네. 과천 출신. 네. 진씨.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정국입니다. 네, 부산 정국. 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랩몬스터입니다. 네, 일산 랩몬스터. 제일 구수한데요. 네, 제일 구수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지민이라고 합니다. 지민이는, 지민군은 거의, 네, 표준인데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아닌데요, 그거. 자, 다음 마지막, 우리 제이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의 아들, 제이홉이에요. 야, 광주의 아들. 예. 반갑습니다. BTS 팬들,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은 Danger인데요. 저번 타이틀이었던 상남자. 상남자 연장선이에요. 상남자에서 너의 오빠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오빠가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공소품이요? 네, 어쨌든 사귀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왠지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뭐 팔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에게 되게 말이 꼬이네. 경고를 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방탄소년단분들 이번 타이틀곡 안무 포인트 고혈압충이라고. 고혈압. 우리 지민이가 아주 멋있게 보여줄 겁니다. 지민이가 네. 지민이가 고혈압이죠. 자, 5, 6, 7, 8 빡.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막 달리다가 이 부분에서 살짝 네. 느낌 있게 딱 추는데 진짜 멋있어요.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어성후유 만에 막 랩 조금씩 해줄 수 있나요? 어,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오케이, 야. Yeah. I sound for you, B2B 육성재 신주강인 FX 앰버 선배 와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여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랩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에이, 난 여기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지 그래 난 여기서 이렇게 랩하고 있지 Yo, 난 마치 여기서 길을 잃은 길치 이렇게 함께하니까 It's so sweet, sweet 재밌다 야, 너 진짜 괴물이다 괜히 몬스터가 아닌가 진짜 잘한다 소리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너무 멋있게 와 감사합니다 요즘 B가 랩에 굉장히 욕심을 낼 거 아니에요 프리스타일 B? 라임의 왕이 되고 싶다고 중요한 것은 보여줘 한 번 그렇게 하고 싶대요 아니 막 프리스타일 보여줘요 프리스타일 해봐 시켜줄 때 해봐 야 어 파 팔이 안 졌어 머리에 랩을 하려는데 팔이 안 졌어 야 야 마이크 체크 야 원 투 쓰리 헬 예 A song for you 예 정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잘한다. A song for you. 유로해. 정말 좋아요. 예. 또 나오고 싶어요. 예. 유. 유. 이뻐요. 아, 잘해. A song for you. 유를 라임을 해서. 어제 제가 연습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네. 연습을 했는데 이 정도면 노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철로선들이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네. 방탄소년단 황금막내 정국씨가 네. 걸그룹 댄스를 또 기가 막히게 춘다고 합니다 정말 잘해요 기가 막히죠? 아직 그 정도예요? 아니 첫 한 번 혹시 나도 개인기가 있다. 나도 질 수 없다. 방출하고 싶다. 개인기 있나요? 혹시 춤추지 않더라도 뭐 모창, 성대모사 다 괜찮아요. 뭐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영화 해바라기 알죠? 김래원. 아. 얘 꼭 그랬어야 되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그 얼굴 다짐한 게 꼭 그래야겠냐? 꼭 그렇게 가져가면 소개를 했냐? 아 진짜 너 얘들아 뭐야 혼났네 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마지막 장면에 네. 또 혹시 또 있죠? 이성균 이성균 씨요 예. 3번 테이블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안 가나 그 초캐스터분 아니에요? 3번 테이블에 3번 테이블에 봉골레 아 꼴이야 꼴 신문선 씨 아니에요? 비슷해요 다 방탄소년단이 또 제 후배거든요 정규 앨범도 내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러네요 아니 성재분이 희한하게 후배 그룹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거드름을 펴요 아네 진짜 선배 노릇을 잘해요 선배 노릇을 뭘 했어요? 좀 네. 길 가다가 인사하면 만약에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이제 길 가다 만났어요? 내가 비라고?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응 안녕 이씨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게 비랑 제가 화장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렇죠 딱 화장실에 있길래 용변보 있길래 가가지고 말을 걸었죠 네. 95년생 아니세요? 그래서 친하자기 친하자고 화장실에서 만나기구나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임팩트 네. 있는 만남이었어 그지? 맞아요 야, 니들끼리 화장실에서 그러고 노냐?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어성포유 이번 시간은요 오직 어성포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190개국 글로벌 팬들의 사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I'm Caroline. I'm Julia. We are from Poland. My best is Jimmy. We always support and we are keeping our fingers crossed for you. Because your music makes us happy. They are handsome when are smiling. They can make us laugh to tears. When they are dancing, rapping and singing.
their heart is speeding up. They are real. Each of Bangtan boys is amazing. Not Musta. Jin. Ne chumanya? Suga. Swag. J-Hope. Jimmy. D. Jungkook. 떨망떨망. BTS. You are beauty. Hello, hello, what? Hello, hello, what? We love you, boys. It's time to surprise. 아, 뭐 떼는 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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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Come to Poland. We will be at the end with BTS.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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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살려서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정말 사랑을 해준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지민 씨가 이상형이라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저를 이상형으로 뽑아주시다니. 잘생기신 분들 많은데. 영상 편지 해볼까요? 영상 편지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아름다운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멋진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랑해. 아, 캐롤리나 님과 줄리아 님을 위해 준비한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저희 리패키지 앨범에 있던 미스 라이트라는 곡인데요. 미스 라이트? 네, 이상형에 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사를 재밌게 쓴. 아, 본인들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쓴. 좋네요. 네, 그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Listen. 그럼. Yeah. Awesome. Yeah. I miss right. Want you to be really, really real for me. 대로 나의 어머니, 대대로 나의 에너지. Yo, 난 솔직해. 겉으로도 너무 nice 있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나의 enemy. 밖에 많은 정상형들과는 달랐어. 너 같은 여자를 이상형이라 하나 봐. 그래 널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시려와. Miss right. You're the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싶어. Miss right.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최고. 영화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날씨마저 다 좋은데 너와는 다른 듯해. 나 같이 걸어볼까. 제주도에서 190개국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는 Awesome for you. 잘 안 맞네.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요? 아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발랄하게 해줘야 돼요. 팬들과 함께하는 게임 미션 함께 만나보실까요? We are Connor and Melly from Chile. Chile. And we are big fans of BTS. We love you guys. You are so Melly. Good. Yeah. We are making this video because we want you to play a game. Please, that you have to have like cereal or little cookies or something that you can put in your mouth and eat. 저 준비가 잘하는데. Ready, set, go. Go. 1, 2, 3, 4,
되게 잘하시는데? 5, 6, 7, 7. We are waiting for you. So the one that do more, that team wins. Pretty easy and you get to eat. So 진영이 좋아했네.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게임. And Jimmy? Wow. 네, 칠레에서 코노 메리님이 보내준 과자 받아먹기 게임 미션이었습니다. 네. 다섯 명씩 팀을 나눠서 이거를 한 사람은 던져주고 한 사람은 받아먹는 걸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 같이 하시네요. 네, 저희도 같이. 제가 근데 아까 제작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성재 선배님은 11전 11패라고. 아, 얘는 그냥 머리 수만 치운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못 이겼나? 게스트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먹기가 좀... 정말요? 아, 사료가 깊으시구나. 매력이 넘치시네. 한입 달라고 계속 그래 옆에. 한입 달라고. 팀이 나눠졌는데요. 일단 1라운드 주자를 저희 빨간 팀이 먼저 내보내겠습니다. 저희 팀은요, 남녀 슈가와 앰버. 야! 슈가. 슈가. 준비 시작. 준비! 아, 진짜 진지하게 잘 받아볼까? 크게 진짜 이게 긴장된다 이거. 시작! 팀의 두 번째 주자 나가겠습니다. 육성재야, 우리 진. 드디어 야, 야 진짜. 이 팀은 잘못됐어. 자, 둘. 진영이 먹어 이거.
지민. 야. 멋있어. 오, 야. 야.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진아 괜찮아. 나이가 많이 많아. 아, 나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네. 하지 마, 진짜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아 잠깐만, 집중 시작됐네. 백종 보자. 이거 뭐? 아쉽지만 그래도 좀 뿌듯한 게 선희의 경쟁을 했고 네. 그리고 진희 군이 너무 잘해줬고 또 지민 군이 워낙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승리한 우리 저쪽 블루팀에게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승리한 블루 파란 팀에게 상품이죠. 아 와. 제주 흑돼지 버거 와.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맛있게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야 지민이가 먼저 먹어. 지민이 자 지민이 아까 잘 받아먹던데 이것도 한번 받아먹어. 자 이제 정말 드세요. 정말로 어우 야 맛있겠다. 너무 많은데 형 잠시만. 안에 뭐 치즈 토마토 계란 귀여워 먹는 거 봐.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아까 그 탄산음료도 좀 같이 드시면서 동맹이니까 아 고기가 좀 봐봐. 네, 레몬 스테이 인증해. 인증해.
팬들을 위한 사심 코너죠. 스타들의 사소한 일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별팅에서 깨알 같은 코너로 급부상한 스타 본컷! 제작진이 사전에 방탄소년단 분들에게 사진을 받아서 우성포유 네. 공식 SNS에 올렸는데 팬들의 반응이 진짜 아주 뜨거웠다. 맞아요. 어떤 내용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진's one and only Mario collection. 석진 오빠, 진 오빠가 마리오 짱 좋아해요. 마리오 덕후라고 보내주셨고요. 아니, 진이라고 다들 이렇게 또 딱 지목을 했는데 진 맞아요? 네, 접니다. 오. 슈퍼마리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피규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사서 모으던 게 어느새 정말 개수가 어마어마해지도록. 피규어 갖고 온 거 있다고? 봤는데. 아, 저... 아, 진짜 갖고 왔어? 이거 제가 미국 LA 가서 사온 거거든요. 슈퍼마리오는 전부 집에 본가로 보내고. 그럼 쿠퍼? 네, 이 친구는 유일하게 제가 딱 하나 갖고 있는 거라서. 스폰지밥이다. 네, 이게 제가 미국 리얼리티를 찍을 때 이제 워렌지가 이제 사준 이제 피규어예요. 아, 워렌지가 피규어? 아, 맞아, 맞아, 워렌지. 네. 스눕독 무릎. 아주 귀여운 곰돌이입니다. 우성포유에 기부하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아니, 안 들리네요, 잘. 그럼 계속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야, 이거 다저스 스타디움. 누구야? 종국이 이거 왜 갔어? 저희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갔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사람들이 막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리플 빨리 보내주시면 돼요. 제이홉 fun at the baseball game. 종국. That picture is in LA where they recorded the first show for AHL. LA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엽 씨도 야구 되게 저도 야구 되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저도 야구 좋아해요. 그때 다들 하나 팬이시라고 들었어요. 저는 대구라서 삼성. 네. 롯데죠. 롯데죠. 저요? 저 기아입니다. SK예요. 역시! 다 다른. 형 친구들 다 SK예요. 아 진짜? 또. 저 롯데입니다. 부산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LA 스타디움 갔다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 네,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홈런을 때리더라고요. LA에서? 그래서 막 네. 소름이 막 한 개가 아니고요. 계속 홈런을 때려요. 우와! 그래서 계속 봤어요. 현실에 봤어요? 진짜 극적인 경인이 형. 미성이 잘 하셨는데?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너 야구 알아? 잠깐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연을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BTS. My name is Kainis. Kainis. I'm from China. 我住在中国的广州，然后我知道， 大家都非常喜欢吃香港的点心。其实广州离香港很近，然后大家喜欢吃的点心在广州也有很多很好吃。 希望 BTS 有机会可以来广州玩一下，吃一下广州很多的美食。 观众没有马西能够门塔古呀。 马金马格呢？ 我想点的歌是 BTS 这张专辑里面的 Let Me Know. Hi BTS, we are Caro, Yasmin, and Caro. Yes, two Caros. And we want to tell you something. Okay, we want to say thank you because thanks to you we have made new friends. For example, we met each other thanks to you. We run a fan base called BTS Chile to support you and to share the Bangtan love. Yay! Yay! Lots of fans, and we hold meetings and have lots of fun. And so now we're going to show you a little bit of what we do. And now we're going to show you some important places of the city of Santiago. Santiago. So when you come, you can go and appreciate yourself. 야, 저거 힘들었겠다. 짱짱짱. 아, 한국을. 짱짱짱. 와, 신기하다. 아, 왜 이렇게 좋냐. 귀여워. 귀여워. 가고 싶다, 칠레. 칠레 가고 싶어. 귀엽다. Finally, we want to ask you two things. The first one, we want to request the song Let Me Know. And the second is that we hope you can come here and visit our Chilean armies. Yay! BTS, we love you! 칠레에서 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팬클럽이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아, 전혀 몰랐죠. 예. 지구 반대편에 참 신기하네요. 방탄소년단 덕분에 영상에 나온 분들이 모두 친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좋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좋아해서 친구를 사귀게 된 경험이 있나요?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홍대를 가고 홍대에서 뭐 사귀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음악을 하고 뭐 지코형도 그렇고 저기 뭐 B2B 이룬이도 그렇고 그럼 그 친구 보면서 영상편지 아, 우리 엠버는 우리 어성포의 영상편지 담당이에요. 네.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남준이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또 그러고 싶다 옛날처럼. 그때 좋았는데. 파이팅! 파이팅! 저도 처음으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데뷔 후에 네. 같은 음악의 길로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 친구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95년생이냐? 네. 친구 할래? 그래서 친구가 됐거든요. 아, 그것도 혹시 95년생이세요도 아니고 너 고은연생이냐? 너 고은연생이지.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를 캐스팅했구나 그 친구가. 살거든요. 데뷔 조금 먼저 했다고. 제가 한번 영상 표시 한번 해주세요. 친구야, 우리 저번에 뮤직뱅크 화장실에서 그때 만났었는데 일단 너가 나한테 말 걸어줘서 고맙고 그래. 덕분에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나도 이렇게 친구를 여러 명이서 사귈 수 있게 됐어. 그래. 널 위해서 내가 이번 어성포유 잘할게. 이제 닦고나는데 뭘 잘하는지 전해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그 칠레 팬클럽에게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응원 메시지. 한국과 되게 먼 나라에 계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젠간 진짜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되게 막내 진득하네요. 네. 자, 오늘 제주도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했는데요. 방탄소년단 친구들의 생각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카이니스님과 칠레 방탄소년단 팬클럽 분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노래는 왔네 자기 시간 왔네. 렛미노라는 곡인데요. 혹시 자작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곡인데요. 이별을 했을 때 감정을 최신 트렌드인 이제 PBR&B 스타일의 곡인데 만든 이번 앨범에 네, 5번 트랙입니다. 5번 트랙이야, 알겠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렛미노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렛미노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K-POP 밴드를 위한 단 하나뿐인 콘서트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성포유 강인! 엠버! 성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지고 있어 이제 내게 말해줘 끝났단 걸 let me know yeah, yeah. 이 순간 난 이로 누가인 뚝뚝뚝 네가 고야 네가 고야 숨 마셔도 네가 보여 사랑은 복고처럼 폈다가 쉽게 지는 게 맞나봐 꿈꾼 것처럼 우린 불꽃처럼 탔다가 쟤만 남게 됐잖아 hey girl I know 네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 네 손이 멈춰 너보다 뜨거웠던 너의 온기조차 사라진 선율 위에서 계속해서 제자리에 돌돌이표 마침표 그어진 악보 위에 나 홀로 돌고 있어 마무리된 이 선율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 이제 내게 말해줘 The camera. All he wants is attention.
요즘 제가 컴백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게 연습실에 있어서 숨보드 프로젝트를 약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샵에서 뭐해? 그 방송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셀프캠 찍고 있는데 야, 나 도저히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나 이거 오그라들어서 이거. 아. 저도 뭐 찍고 있어요. 지금 찍으라고 저 뜯어봤는데 못 찍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어성포도 다행시즈라고 즉흥적으로 내가 선배의 그 노련미를 보여줄게. 눈 띄워봐. 어디니 지금 너? 잠깐만. 가만 있어라. 송사리 쪽 생각 못하는 거 아니지? 포기하지 마라. 유유. 야, 어렵다. 어, 성재 형 도와줘. 알았어, 성재야. 끊어. 네, 형 수고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 아, 맞다. 형이 형, 우리가 송버드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잖아. 아. 거기서 네. 우리가 작사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서 약간 좀 재미를 주기 위해 어성포유로 4행시를 지어보려 그래. 어성포유. 희망적인 걸. 어성포유. 형,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번 4행시를 해봐요. 진짜? 자, 희망을 주는? 웃기는 거 말고? 어디서든지. 송. 송? 와 진짜 어렵다. 내가 한 거 말해줘? 어지럽고 힘든 일상에서 와 송. 송버드 프로젝트를 송버드 프로젝트가 버 아니 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유 유턴 시켜줄 거야. 오 됐어? 완성, 네 다시 네. 어리광 피울래 송 송장처럼 있는 널 포 평생 이렇게 유 아 평생 이런 웃음을 유 유지하게 해줄게. 오 나쁘지 않았어. 괜찮지? 이건 좀 진짜 매력있지? 아 그 로맨티스트하지? 근데 형 노래 가사에 송장은 좀 그렇지 않아? 아 송장 아 송장이 살짝 좀 아쉽긴 아쉽다. 나 한번 할까? 로맨티스트. 송포요? 네. 어덜트 비디오 좀 그만 봐 은광아. 송 싫어. 송인이잖아 이제. 포 포기해라. 유 유감이지? 아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안녕. 어덜트 비디오가 어부지리. 어덜트 비디오는 송인이 되어도 포기할 수 없어. 유재석 씨처럼. 얼굴 화장합니다. 어린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화장을 진하게 두껍게 최대한 해야 돼요. 혹시 너가 어렸을 때나 커서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막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 중국 가수들 한국 노래 사와가지고 다시 중국 버전 만들어요. 그 중에 뭐 있었어? 클론 선배들의 도시탈취다. 지든 일상에서 벗어나. 그 노래 되게 막 떴어 그때. 아 진짜? 아 나 춤 지금 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도시탈출 그 노래가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어? 네 그때는 거의 그 가수 그 노래 때문에 엄청 떴어요. 그 가사도 사랑받는데 한몫한 거지? 네. 오케이 그렇다면 가사는 내가 써야지. Hey what's up, Industry Lovers, it's Amber here with a song for you's K-pop Hot 10. Hot 10. Today we'll be looking at the most popular K-pop single albums by Tower Records Japan. Let's check it out. Number 10 we have Infinite with Last Romeo. Number 9 we have BTS with No More Dream. Number 8 we have Ladies Code with Kiss Kiss.
Number 7, SHINee with Lucky Star. Number 6, we have BTS again with Boy in Love. Number 5, we have BAP with their fourth single album, BAP Unplugged. Number 4, we have Donghae and Eunhyuk from Super Junior, Skeleton. Number 3, we have CNBLUE with Go Your Way. Number 2, we have Kara with Mamma Mia. I gotta get this butt thing down. And number 1, we have BAP with Excuse Me. Congratulations, everyone. See you next week.